자, 그래서 최민희는 오늘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미래 표현에 대해서 배우신 거 맞죠? 아니요.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나올까? 그걸 잘 아닌가요? 몰라. 자, 미래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나도 뭐하고 뭐? 봤지. 비, 뭐? Be going to be. Be going to 뒤에 뭐? 아, 다시 올려. 하나씩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will 뒤에 하다시 원래 형태 에 will은 무슨 신데 양념식 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네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Be going to do라고 할게요. Be going to do를 쓰는 거하고 will do를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둘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뭔 차이가 있다고도 하지 않았나요? 생각이 안 난다. 아, 더즈. 어? 예? 네? 더즈? 네? 더즈는 뭔 더즈? 아니요. 뭐 얘기해 보세요. 더즈가 뭐? 아니요. 아니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쓰는 거하고 will 뒤에 하다시 쓰는 거하고 둘다 미래 표현인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겠다. 그럼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한다.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유튜브 you do.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파시도 오케이. 너희들은 요가 한다. 너희들은 숙제한다. 이런 거할때 쓰면 되겠네요. You do yoga. You do homework. You do 태권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할 계획이다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 계획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요? You're going to do 아, 그렇게도 쓰는구나. You going to 아, do. 아닌가 보네요. You going to do는 아닐 거고. are going to do. 뭐라고요? You're going to do. 예, 여기에 be going to라고 했고 be 동사에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그때 am을 써야 할 상황, is를 써야 할 상황, are 써야 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고쳐서 쓰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you going to do입니까? you are going to do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너희들은 할 계획이니는 무슨 시제고 미래 미래 시제고 계획이며 무슨 표현이다 무슨 문이다 의문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Are you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do?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들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 무엇을 할 계획이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 Next week. 다음 주말이 아니군요.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가족은 여행 갈 계획이야 하는 미래 계획이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family and My family me is going to travel. I 오케이. 아, 아닙니까? 아니야? 맞아요? 예. 뭐 하다 말다 이릅니까? 뭐라고요? My family is going My to family 다음에 is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하는 것 같고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travel 뜻이 뭐예요? 여행한다. 무슨 시예요? 갔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쓰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미래의 계획을 묻고 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hat are you weekend? going to do next week? 했더니 대답이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next week. 그러니까 나는 쇼핑 갈 거야는 무슨 시제? 미래. 미래 시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shopping. I will go shopping.
I will go shopping. 뭐뭐 하러 가다는 go 뒤에 doing이라 했습니다. 나는 낚시하러 갈 거야. I will go. 뭐라고? I will go fishing. I go fishing. 난 수영하러 갈 거야. I will go swimming. 난 쇼핑하러 갈 거야. I will go shopping.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be going to 하고 will을 쓰는 거 하고 둘 다 미래 표현은 맞는데 뭐가 다른지 얘기할 때도 된 거 같은데요. will은요 양념시 외에 다른 뭔가시가 없고요. be going to에는 다른 시가 들어와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Be going to를 쓰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계획된 느낌이다. Will을 쓰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며 막연한 어떤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그냥 뭐뭐 할 거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는 다 뭐라고 했어? 계획. 예.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어? be going to do, be going to do, be going to do 계속 썼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잘 모르겠고 쇼핑 갈 거야. 이건 그냥 미래 추측.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쇼핑 갈 것 같은데? 오케이. 나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무슨 시제? 미래.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우와 길다. I 길면 못합니까? 모르는 단어 있어요? I will eat 뭐라고요? I will eat I will eat yummy food yummy food 하루 종일 영어로 뭐였죠? All day long All day long 그 다음에 나의 누이와 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야. 나는 무슨 시제고? 미래. 미래 시제고 계획이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sister and me. And me. 아, me를 누가다 자리에 쓰는구나. 아니요. Me am happy 이러는 모양이죠. 아니요. I am happy가 아닌가 봐. And I my sister and I will see a movie. 아, 죄송해요. 계획이 있네. 예. 아, it's going to see a movie. 누가? 나는. 다. 계획이야. 나의 시스터와 나는 예. 볼 계획이다. 네. 이거 안 만기로 맞자 뭐예요? it 아 it이에요? 아니요 아, 남자도 she...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 she? 아 they네요 아 they? 이거 지우고 예 혹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어? 네 나의 여자 형제, 와, 나, 다시 말해, 그들이 영화 볼 겁니까? 어? 아니면 너희들이 볼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볼 겁니까? 우리야. 그래서 뭐?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watch a movie. 무슨 뭐, i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어? 누가 이거 도대체 손이 맨날 그려줘야 돼? 응? 어? We are going to see a movi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라는 표현의 시제는 현재.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s hot breakfast.뭐라고요? He is hot breakfast. 선생님 처음 이제 뭐 선생님 머리 털라고 처음 만나 보는 문장이에요. 와, 그렇군요. 제가 너도 틀렸나 봐요. it have breakfast. 그냥 뭐 너는 오늘은 기분은 아 오늘은 기분은 뭐 기분대로 하는 거지. 배운 건 아무 쓸모가 없지. 어? 그냥 오늘 오면서 안 기분은 그냥 봤어요. 오늘 기분은 이래. 그냥 시험도 기분대로 치면 되는 거고 오늘은 뭐 오늘은 전부 다 is 써야지. 어? 혹시 먹다라는 하다시가 있어? 아,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 혹시? 그럼 이제가 아니겠네요. 어? 아니 그래 알고 있었냐고. 먹다라는 하다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도대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돼? 세 갈래 길 중에서. 다리 찢어가지고 이쪽 갈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막 갈래? 어? 나는 양쪽 길다 갈랜다 이런다? 어? 배웠으면 좀 써먹으라고요. 오늘은 기분이다. 그냥 이제 다 써야지 뭐. 어? 그래서 뭐? He eat hot breakfast. 아, 배운 거좀 제발 좀 써먹으라고요. 뭐라고요? He eat hot breakfast. 아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S가 붙었어요. 내가 너보고 배운 거좀 써먹으라고 왜 얘기했었나요? 가르쳐준 적 있어서. 그가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어떤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까? 너한테 갈림길 세개다 가르쳐줬어. 어? 누가 나를 만드는 갈림길.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봐. 지금부터 무슨 단어를 얘기해봐가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문장을 얘기해봐. 그러면 길은 딱세 개야, 세 개. 어? 그 길을 내가 안 가르쳐줬어? 몇번 가르쳐줬어요? 응? 못해도 한 50번은 되는 것 같아. 그가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 시제가 내가 왜 물어봤겠냐? 현재 시제래. 현재 시제. 그건 be 동사라는 갈림길로 가더라도 am, is, are밖에 안될 거고, 하다시의 갈림길을 가더라도 do, does밖에 안할 거고, 양념치라면 could 안 되고 can, would 안 되고 will 하겠지. 과거라면 was나 were라는 길 또는 did가 들어가 있는 길 또는 could나 would. 캔의 과거 could, 미래 과거 would, WOULD 이런 거 들어있는 길로 가줘야 되겠지. 자, 뭐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도대체 해설을 들으면서 뭘 공부한 겁니까? 응? 좀더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는 무엇을 먹습니까?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고? 무슨 문? 의문문이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 eat?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내일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뭐 옆에 안 써있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시야, 이치야. 이거 it 팟캐스트 breakfast 투모로우 tomorrow.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런데 그게 언제? 자, 영어에서 네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배운 건총몇 가지가 있다. 이거 이거 이거와 이거 배웠어. 여기 뭐라고 쓸 건데?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얘는 뭐? 현재 진행
Hey,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배웠어. 사실은 이거 배우면 사실 이것도 배운 거야. 이게 뭔데? 과거 진행이겠지.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미래이며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미래적인 느낌이다. 어? 여기에 누가 다 만,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다 쓰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다 쓰라 그러면. 이런 거. 네. 여기에 있는 거다 쓰라 그러면. 비동사라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에 얘기를 하고 싶으면 was나 were.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다시 써야 되면 did가 들어 있는 거 하다시 속에. 고어 속에 did 들어가면 뭐 된다고 배웠어요? I want want? to.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금. 그 중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자, 그래서 그는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이니는 무슨 시제고?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무슨 문이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ill he eat tomorrow? 왜 끝까지 안 하고 자신감 있게 끝까지 안 하고 너는 지금 공부하는 습관이 보면 하다가 그냥 잘 모르겠으면 끝이 명확하게 끝나질 않아. 이러고 말아요. What will he eat? 이렇게 끝을 못 내. 이건가 저건가? 명확하게 알질 못하니까. 자, 그다음 그녀는 거기에 간다는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무슨 시제고 무슨 문이라고 한다? 부정문.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doesn't go She ther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다음 주에 거기에 갈 것이다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will go there next weekend. 주말은 아니니까 next week. She will go there next week. 그럼 그녀는 다음 주에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는 무슨 시제고 미래 부정. 미래 부정.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will not go there. They are. Next week. She will not go there next week. 이렇게 표현한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배웠던 거좀 생각난 것 같은데요. 그냥 기분대로 좀 배웠던 거, 어? 생각하면서 좀 하자, 채빈아. 어? 내가 너한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을 200번까지 가르쳐 줘야 되겠냐? 응? 어? 그건 아니지 않냐? 응? 어? 200번까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